원래 이 커튼 안방 커튼으로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너무 찰떡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실에 달았습니다. 안방에 걸기가 조금 아까워가지고. 근데 아까울 건 없는데 그냥 왠지 너무 분위기가 예뻐서 거실에 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실에 이렇게 커튼을 달고 소파랑 이제 TV 이렇게 놔봤는데 화이트 색상이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때가 거의 안 타요. 그리고 너무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역시 이거 이케아 소파거든요. 근데 소파 커버가 정말 질이 좋아가지고 그냥 막 빨아도 되고 벌써 제가 여기다가 뭘 흘렸습니다. 아이스크림인가 흘려가지고 벌써 그냥 근데 그냥 바로 이거 밑에 지퍼 있거든요? 그냥 지퍼 벗겨서 바로 빨면은 끝나요. 그리고 너무 땡큐입니다. 이렇게 해서 깔맞춤을 조금 시도를 했는데 이 커튼 색이 지금은 빛을 받아가지고 약간 다른데 실제로 보면 블루와 그레이와 이 청록색 사이 어딘가 아주 오묘한 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요거에 꽂혀서 샀는데 그래서 이 카페트랑 이 콘솔이라 그러나 이 장식장 요 색을 이 장식장인데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아주 찰떡 잘 맞습니다 색이.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화분이 있고 요 스킨답서스 요 아이는 지금도 잎사귀가 새로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뒤에는 이제 아로마 오일인데 이게 이솝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샀는데 근데 이거는 제 기억에 하나는 오렌지고 하나는 로즈마리 민트거든요. 하여튼 요렇게 두 종이 있고 아로마 버너가 있고 요게 겨울에 정말 좋습니다. 공기가 차가울 때 얘를 틀어놓으면 의외로 공기가 정말 따뜻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요 공간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거실에는 포인트가 아마 조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 조명이 얼마 안 비싼데, 이게 아주 제 값을 톡톡히 합니다. 그 TV를 볼 때는 물론 끄는데, TV를 안볼 때는 이렇게 켜고, 이렇게 켜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아, 그리고 제 석고방향제를 이렇게 달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여기다가 좋아하는 향수나 아로마 오일을 여기다가 뒤에다가 싹 뿌리면 요 주변에서 또 향기가 나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딱 조명을 딱 켜면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따라! 아, 지금은 밝아가지고 티가 안 나는데, 요게 밤이 돼서 밖이 어두워지면 세상 아늑합니다. 근데 천장에도 조명이 정말 많기는 하거든요. 요 소개가 다 조명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조명이 있어요. 그런데도, 특히 겨울밤, 요럴 때는 요렇게 조명을 세트로 두시면 특히 앞뒤라 그러나 양쪽으로 두시면 효과가 아주 배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인초. 제가 맨날 대단하다고 하는 얘 정말 아, 이 대단한 아이가 애가 대가 너무 길어서 이제 제 거의 저랑 어깨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대단하네요. 그리고 여기 또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더클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내라고 제가 이걸 꽂아줬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몬스테라입니다. 저랑 생일이 같아요. 왜냐면 제 생일날 샀거든요. 그래서 요 몬스테라는 완전 베이비고 그래서 아직 애기라서 잎사귀가 아직 찐잎이 안 나와요. 물론 요 때는 기운이 조금 나서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요 지금 또새 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내라고 몬스테라한테는 비료를 조금 줬거든요. 이게 장미에 쓰는 비료인데 깻목으로 만들어진 비료인데 하여튼 좋긴 좋겠죠. 그래서 아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세잎이 펼쳐지기를. 이렇게 해서 거실 뷰는 요렇고 이제 반대쪽에 부엌이 있거든요. 이 부엌, 요 식탁하고 이제 식탁 조명이 있고 시계를 달아놨습니다. 근데 이 부엌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는 바로 요 시계예요. 아, 여기도 이제 레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걸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포인트를 왜 좋아하냐면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벽이 있으면 원형 시계를 한가운데다가 많이 달잖아요. 근데 저는 이 시계를 딱 보자마자 딱 이건 제건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계를 사서 이 벽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에다가 이제 시계를 달았는데 그게 너무 세련돼 보입니다. 이게 멀리서 보면은. 근데 그냥 제 눈에 세련돼 보이는 거라서 취향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제가 모비를 달아놨어요. 왜냐면 거실의 포인트 색상은 블루고 부엌의 포인트 색상은 옐로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블루 벨을 하나 사가지고 밑에 꽃이랑 그또그 아시죠? 이거 방금 갓에 붙여놨던 이 3,000원짜리 레이스 이거를 같이 매달아놨습니다. 그냥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제 취향입니다. 그래서 부엌에 깨알 포인트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식탁 매트랑 의자 가 있고, 그 다음에 부엌은 그냥 보통 평범한 부엌입니다. 근데 손잡이를 제가 또 바꿨어요. 이걸로 토스트기, 제빵기, 그다음에 뭐 믹서기, 냄비 이렇게 옐로우를 포인트로 줘가지고 요 레몬 그 키친 클로스랑 원래 쓰는 저 노랑 냄비 요렇게 갖다 놨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강추 드리는 거딱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전동 깨갈이 하고 요 키친 타월 이 고정대? 지지대라 그러나? 그것입니다. 이건 옥소인데 여러분 이게 제가 샀을 때 3만 얼마였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키친타월 이거 하나 끼워 놓는 게 이게 왜 3만 원이나 하지? 이해가 잘안 되는 거예요. 보통은 그냥 두고도 쓸 판인데 근데 왜 이거를 3만 얼마에 이렇게 팔까? 그래서 궁금했는데 제가 안 그래도 부엌이 전부 스테인이다 보니까 그냥 이 스테인리스로 된이 키친타월이 흔치가 않아가지고 그냥 이거 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써보니까 이돈 주고 왜 사는지 알겠습니다. 이게 요리하다가 바쁘잖아요. 왜냐면은 한 손으로 후라이팬 잡든지 볶든지 그러면서 손이 바쁜데 얘가 가장 믿음직스러운 게 뭐냐면 이렇게 잡아 당기고 한 손으로 이렇게 뜯을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써야죠. 그래가지고 요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잘 잡아줘가지고 아주 기능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왜 이거를 옥소에서 이렇게 파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제가 샀을 땐 36,000원인가 그랬는데 이거 지금 2만 얼마입니다. 이거는 꼭 사세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전동 깨갈이도 이두 개는 그냥 꼭 사셔야 됩니다. 인생템, 인생템. 이렇게 해서 아, 그다음에 이쪽은 저의 그릇장이거든요. 그릇장이라고 해야 찻장 이런 건데 위에는 제일 꼭대기에는 여기가 제가 물려받은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때마다 아니면은 요즘 여름이니까 이제 과일이나 이런 거 먹을 때마다 꺼내 쓰고 있고 요두 칸은
이제 찻장입니다. 그래서 루카가 줬던 카드들이 여기 색감이랑 찰떡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세워놨어요. 그래서 추억 겸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열을 해놨고, 밑에는 캐주얼한 그릇들인데, 이렇게, 차례대로, 여기는 섞여 있어요. 앙캅 웨지우드, 그다음에 르크루제 웨지우드, 그다음에 르크루제 앙캅 이렇게. 그래서 그릇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엌 모습의 모네이고요. 그림인데, 요 저는 물에 비치는 이 빛이 너무 예뻐가지고, 특히 이게 또 하늘은 파랗고 또 블루와 옐로우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그림도 아주 찰떡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실이랑 부엌이 있고, 아,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다용도실이거든요. 레이스 커튼을 걸어놨어요. 근데 레이스 커튼인데 이제 묶는 데가 두 군데에서 있거든요. 근데 요 그림자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 커튼을 달아놨습니다. 왜냐면 이 빛에 비쳐 들어오는 요 그림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하늘 이 파란색이랑. 그래서 요렇게 두 세트를 딱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요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드디어 대망의 안방입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안방과 거실 거의 이 집의 왼쪽 편에 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콘솔이 멀리서 있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주 폭이 찰떡이거든요. 그 마치 여기 와서 산 것처럼, 근데 원래 있었던 앤데.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 좋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친구가 선물해준 향초 이런 거 놔뒀고, 가끔 제가 여기다가 이제 꽃을 꽂아놓기도 하는데 지금 꽃안 꽂아놓은 지 오래돼서 먼지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는 저의 화장대랑 서랍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서랍장은 너무 예쁘죠? 그냥 제 눈에는 너무 예쁜 거예요. 특히 이 손잡이, 이런 뭐라 그러지? 이 색을 아주 잘 뽑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레이스라 그러나? 이 헝겊인 거를 그리고 깔았고. 여기는 저의 화장대. 그래서 시계랑 그다음에 면봉, 이쑤시개, 화장솜 이렇게 있고, 거울은 이제 접이식 거울인데 양쪽으로 이제 책처럼 접혔다 펼쳤다 그래서 하는 이 그런 화장대랑 서랍장을 두니까 요 폭이 아주 찰떡인 거예요. 또 너무 잘 들어맞아서 마치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잘 맞습니다. 근데 이 화장대 이케아 건데, 제가 이 트레이를 다이소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폭이 딱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 2,000원인가 3,000원 이랬는데, 이거를 여기 끼니까 아주 찰떡입니다, 또.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포인트예요. 이거 아주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다이소 가서 그냥 우연히 갔다가, 이거 화장대에 잘 맞겠는데?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서랍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제, 샘플로 받거나, 이제, 이렇게 그냥 어떻게 얻어진 그런, 향수 샘플들이 있고, 그래서 요런 거는 그냥 외출할 때, 그냥 가방에 그냥 하나씩 이렇게, 그냥 가방 챙겨서 요거 하나 집어서 그냥 가방 안에 톡 놔두고 나가면은, 그럼 가방 안에 향기가 나잖아요. 그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등이 있습니다. 이 조명은 역시 저 반대쪽에 침대 협탁에 있는 조명이랑 또 세트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아하는 조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안방에다가 의자를 놔뒀는데 요 콘솔은 제가 이거를 사러 세 번을 갔었거든요. 이걸 사러 간건 아니고 그냥 같은 매장에 그냥 이렇게 자주 들르는 매장이 있는데 그 매장에서 세 번째 갔을 때 제가 집어왔습니다, 결국. 첫 번째 갔을 때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처음에 그냥 선뜻 사기는 약간 어디다 쓰지? 했다가 두 번째 갔을 때는 또아 이쁘네? 했다가 이제 세 번째 갔을 때 아직도 있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가져온 건데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커피잔 놓고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막 이랬었는데 얘가 뭐가 예쁘냐면 이 밑에 이렇게 식물을 두잖아요. 그럼 이 분위기가 세상 이뻐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스킨답서스를 그냥 물꽂이를 해놨는데, 조화, 이렇게, 뭐, 분홍색이든? 근데 노란색은 썩 이쁘진 않았어요. 분홍색이나, 뭐, 그린이나, 빨간색이나, 이런 산뜻한 색깔로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꽃병을 두면 너무 분위기가 이뻐져가지고, 이거 아주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옆에 의자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아침에 눈 뜨면 여기 앉아서 차도 마시고, 겨울에는 또 거실 나가기가 너무 춥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차 마시고, 가끔 밥도 먹고 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저 안쪽으로는 붙박이장이 있는데, 이제 이불을 넣어놨어요. 철마다 이제 이불 바꿔야 되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안방 커튼이고, 이케아 커튼인데, 이 분홍색은 약간 톤 다운된 인디핑크라 그러나? 그런 보통 여기에 색이거든요. 이제 그레이 커튼을 많이 이제 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냥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집 거실 포인트는 블루니까, 그냥 블루로 이제 같이 그럼 맞춰봤습니다. 이쪽이 이제, 안방 화장실인데, 아, 여기도 이 칼락스 이 책꽂이라 그러나? 이걸 둬서 이 라탄 바구니를 넣어서 이제 집에서 자주 입는 그런 홈웨어들을 그냥 여기 수납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위에는 모자인데, 이 모자 옆에 여기는 모자 장식이 아니고, 이게 커튼 집게거든요. 그래서 요 커튼 집어야 될 때나, 안방 커튼 집을 때, 그럴 때 이제 여기서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물 받은 선물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선물 받은 이제 인형들인데, 요렇게 요 가기는 이건 루카가 3D 프린터 배울 때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러지? 설계를 한다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이렇게 각인을 해왔습니다. 3D 프린터로. 이렇게 해서 이제 협탁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안방 화장실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커튼을 달았어요. 원래 요 옆에 문이 있는데, 왜 커튼을 달았냐면, 저 안에 문이 또 있단 말이에요. 유리문이. 그래서, 아, 문을 자꾸 두 번이나 여닫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우선 커튼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분위기도 잘 어울리고 예쁘고 좋아요. 요게 가리개 커튼도 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데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저는 스파를 좋아해서 그래서 여기 욕조가 있고 그다음에 서서 하는 샤워 공간이 있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 샤워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 밀고 목욕하고 이럴 때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욕실에 제습기는 필수입니다. 없으면 물기가 안 마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철에는 정말 장난 아니어서 습기가. 그다음에 이렇게 키큰 장을 둬서 수건이랑 아니면은 여분의 칫솔, 치약 이런 것들을 넣어놨고, 그다음에 이렇게 반대쪽이 이제 변기가 있고, 그다음에 요 안에는 이제 휴지나 이런 거 넣어놨고, 역시 여기도
입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향기가 저절로 나고, 목욕할 때 그냥 이렇게 하나씩 들고 가서 욕조에 풀면 돼서 이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두시는 거를 아주 추천합니다. 여기에 이제 바구니들이 총 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자주 쓰는 화장품들, 스킨 로션, 그 다음에 뭐 이 셀룰라이트 관리, 뭐 선크림.